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오늘 왠지 웃으면서 오프닝을 하면 안될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걸 준비를 했냐면 바로 사후사진, 포스트모르템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포스트모르템, 사후에 이런 뜻인데요. 바로 이제 사후사진에 관련된 거를 포스트모르템이라고 해요. 저는 이 내용을 사실 예전에 서프라이즈에서 봤었는데 좀 되게 섬뜩하기도 하고 놀라웠거든요. 죽은 뒤에 사진을 찍는데 한 명, 혼자서도 찍기도 하지만 가족 사진으로 찍기도 한다는 거. 그렇다면 가족이 모두 죽었을 경우에는 그 모두 죽은 가족들이 같이 가족 사진을 찍기도 했다라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살짝 좀 섬뜩한 사진도 있고 조금 무서운 사진도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앞으로 많은 사진들을 보여드릴 건데 그 사진을 보고 너무 무서워. 뭐야? 왜 죽은 사람을 찍어? 혹은 막 약간의 부패가 일어나가지고 좀 그런 사진이 있을 때 너무 혐오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보고 나서도 사실 여러분들이 채팅창에서 글을 쓰시거나 댓글에 너무 과한 표현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망자에 대한 예의겠죠? 제가 오늘 보여드릴 그 사진 분들의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제가 의상도 이렇게 약간 명복을 비는 장례식 느낌으로 옷을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금 저희가 이 시간이 지금 낮 2시, 2시 20분 정도인데요.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윗집에서는 저번 주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오늘은 못질을 하시는 것 같아요. 쿵쿵쿵쿵. 예. 노킹, 노킹, 노킹 마이 도어. 쿵, 쿵. 계속 쿵쿵거리고 있고, 아까 아침 8시부터 그랬어요. 제가 지금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지금. 며칠째. 다음 주까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받아들여야죠. 낮에 공사하는데 뭐라고 할수 있나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 무슨 음향 효과인가? 한나님이 무섭게 하려고 뭔가 쿵쿵쿵쿵 소리를 냈나? 아니에요. 윗집에서 공사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살짝 어울리기도 하고,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보여드릴 사진이 바로 사후 사진인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배경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본격적으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사진이 나오기 전에는 그전에는 사람들을 어떻게 담았을까요? 당연히 그림으로 담았겠죠? 그전에는 초상화를 그렸어요. 하지만 초상화는 엄청난 금액을 지불해야 됐고, 약간 가난한 사람들은 초상화를 그릴 수가 없었어요. 뭐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찾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는 그런 화가도 있었지만, 보통 초상화는 좀 부유한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다는 거죠. 죽기 전에 초상화를 남겼었는데 그 초상화는 좀 어느 정도 값비싼 초상화를 그 대금을 치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저렴하게 나왔던 것이 바로 사진. 사진의 등장입니다. 최초의 사진은 음판에다가 상을 매치게 하는 음판 사진이었어요. 1839년. 이 1839년 당시가 영국 빅토리안 시대라는 거죠. 빅토리아 여왕의 시기였다는 거예요. 1839년 음판 사진은 바로 다게르라는 이 사람은 처음에는 프랑스 사람이 발명을 하게 됩니다. 저도 사진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좀 알아봤어요. 자, 최초의 음판 사진은 이렇게 깔끔하게 닦은 음판이나 음판이 너무 비싸면은 은을 도금했던 동판에다가 뭐 요오드 증기로 가득 찬그 상자에다가 그 음판을 넣고 그때 그것을 이제 감각막을 사용해가지고 수은 증기로 현상을 했었대요. 감각막에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수은 증기로 이게 현상을 하면 그 수은 때문에 그 수은에 녹은 아말감상이 그 은에다가 싹 은에 싹 떠올라서 약간 그 은회색 사진이 흑백 사진이긴 한데 은회색 사진이 그 음판에 이렇게 딱 맺혔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진을 종이에다가 현상하지 않고 음판에다가 현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음판 사진은 세상에서 단한 장밖에 나오지 않아요. 약간 폴라로이드 방식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점점 노광 시간이 처음엔 되게 음판 사진은 되게 길었대요. 그걸 현상하는 데까지 진짜 3, 4시간, 5시간 거의 반나절 오래 걸리기도 했다고 해요. 심할 때는 하루 넘게 걸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음판 사진은 이제 시체를 찍다 보니까 부패가 일어나기도, 여름 같은 경우에는 부패가 심하게 일어나기도 해서 좀 좋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 노광 시간을, 현상하고 노광 시간 이렇게 막 사진을 찍히는 시간이 점점 단축이 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1851년에 영국의 아처가, 콜로디움 스판법이라는 것도 개발을 합니다. 콜로디움 스판법은요, 우리가 예전에 흔히 봤던 그 사진 그 뒤에 이게 주름 장치가 있는 사진기인데요. 주름 장치가 부착되고 노광 시간이 단축되면서 셔터식으로 바뀌게 됐대요. 셔터식으로 바꿔서 유리판에다가 콜로디움 용액을 넣고, 그리고 이제 질사는 용액에다가 이제 현상을 하면은 바로 현상을 해야 되는 또 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좀이 셔터로 찰칵하는 시간이 조금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사진이 발달해서 1867년에 영국에서 건판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사진이 획기적으로 발달한 건 바로 1880년 코닥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코닥 필름 들어보셨죠? 뭐 후지 필름, 코닥 필름 이렇게 있는데 코닥의 등장으로 롤 필름이 생기기 시작했고, 요즘과 같은 이제 점점 이제 요즘에 나오는 롤 필름이 이때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필름 사진 자체도 구시대의 유물이 돼버렸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필름 사진 썼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 소풍 가가지고 사진 찍으면 친구가 이게 필름을 차 가져오고 샘플 사진을 가져와서 우리가 나 이거 뽑을래 이러고 사진 뒤에 이름 써가지고 돈을 친구한테 돈을 주면 현상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필름 사진 시대였는데, 고3 때인가 그때부터 살살 이제 디카라는 것이 디지털 카메라라는 게 생겼고, 점점 이제 필름 카메라가 아니면서부터 이제 카메라를 찍은 게 하나의 JPG가 돼버리고 금액이 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필름 사진은 인화하는 돈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다 이렇게 여러분 사진을 뭐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찍고, 요즘은 뭐 거의 뭐 사진의 홍수 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SNS에 뭐 수많은 사진을 올리고 본인의 셀카 사진, 풍경 사진, 많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정말 사진이 저렴한 그런 시기가 되었죠. 그치만 과거에는 사진이 비쌌습니다. 지금에 비해서 훨씬 비쌌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냥 종이나 이런 음판에 가지고 간직하고 이렇게 보기만 하는 그런 사진을 평상시에는 찍지 않았다라는 거죠. 가격도 비쌌고, 그러다 보니까 평생에 정말 한 번이나 두번 정도, 정말 약간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평생에 한번 사진을 찍는데, 그 사진을 언제 찍었냐면 결국에는 소중한 사람이 죽었을 경우 그 사람의 모습을 담고 싶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처음 찍는 가족 사진이 결국은 사후 사진, 뭐 자기 동생이 죽었을 때 동생과 같이 찍는 거, 그 마지막을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남의 시체 사진은 조금 꺼림칙하고 무섭지만, 정말 내가 사랑한 사람, 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뭐 우리 오빠, 가족, 혹은 뭐 나의 뭐 나중에 뭐내 자식, 만약에 내 자식이 상상하기도 싫지만 내 자식이 너무 어릴 때 죽었을 경우에는 같이 사진을 남기고 싶었을 것 같아. 내가 옛날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진들을 쭉쭉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포스트 모르템 포토. 포스트 모르템 포토, 바로 사후 사진이라는 거죠. 줄여가지고 그냥 포스트 모르템이라고만 검색해도 사진들이 많이 떠요. 자, 그럼 죽은 사람은 이제 사진을 찍는데 어느 정도 그러면은 필요하겠죠? 죽은 사람은 너무 창백하니까 거의 화장을 입히고, 그리고 이제 몸이 이렇게 축 늘어지니까 어떤 철제 스탠스나 이런 그 봉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뒤에 이렇게 스탠드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나마 여러분 누워있으면 다행인데 서 있는 사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좀 부자연스럽고 좀 무서울 수도 있는데, 서 있는 사람,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이 같이 서서 사진을 찍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때는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게 최고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포토샵도 존재해요. 포토샵은 뭐냐면 이렇게 원래 눈을 감고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현상을 한 다음에 나중에 눈을 그려놓는 거야. 눈을 뜬 것처럼. 그래서 조금 무서운 사진들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눈을 뜬 것처럼 표현하기도 했고, 실제로 눈꺼풀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붙이기도 했대요. 눈을 뜨고. 그래서 어쨌든 억지로 눈을 뜨게 했어. 근데 눈동자가, 저 약간 이 눈동자 되는데, 눈동자가 살짝, 봐봐요. 어디를 보는지 모르는 초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사진들이 남아 있습니다. 초점이 어디를 보는지 모르겠네. 그런 식으로 조금 살짝 무섭죠. 네. 근데 너무 여러분 무섭다 생각하지 마시고. 와, 그때의 문화구나.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 빅토리아 시대에 이런 포스트 모르템이 정말 너무 유행을 했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 사람들도 포스트 모르템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 포스트 모르템도 없어요. 돈이 없으면, 사진 찍을 돈이 없으면. 포스트 모르템에서의 사람들을 보면은 복장이 되게 고급스럽고 귀족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주로 포스트 모르템을 찍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돈을 모으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포스트 모르템 찍어야 되니까 시체는 가지고 있는데 돈을 모으고 모으고 또 시체가 오는데 시간이 또 오래 걸려가지고, 뭔 소리지? 깜짝이야. 오늘 쿵쿵쿵 소리에 무슨 아기 소리까지. 그렇게 시간이 걸려가지고 사진사가 예전에는 말을 타고 왔대요. 말을 타고. 복도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낮이라서. 자, 아무튼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방송을 하면은 좀 방음이 안 돼요. 밤에는 조용한데. 근데 내가 이 내용을 난 밤에 할 자신이 없어. 제가 무서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렇게 무서운 컨텐츠를 한 거는 이렇게 무서운 사진을 보여주고 이런 건또 처음이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공지에 올렸던 바로 사진이에요. 이거는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포스트 모르템이라고 할수 있죠. 보시면은 누가 망자일까요? 네, 바로 아기겠죠. 아기들의 포스트 모르템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아기들이 너무 쉽게 죽었어요. 옛날에는 뭐 아기들이 아프면은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인큐베이터도 없었고 약도 제대로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혹은 조금 살았다가 쉽게 숨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곤히 자고 있는 아기 천사처럼 자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엄마가 아마 엄마겠죠, 그렇죠? 뭐 유모거나 그렇지 않겠죠?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는 이 표정에서 아이가 죽었다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너무 포동포동하게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아이가 생생하게 이렇게 좀 죽은 것 같지 않게 느껴지는 이런 거는 이 집이 부유한 거야. 바로 죽자마자 바로 사진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생하게 시체 부패 없이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은 조금 좀 아름답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좀 무섭다는 느낌을 들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아이들의 사진이 포스트모르템 아이들 사진이 특히 많아요. 다른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가족 사진으로 아빠와 같이 찍기도 했었습니다. 보면은 아이가 자고 있긴 있지만 조금 뭔가 힘이 빠져가지고 자고 있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웃지 않는. 그러니까 포스트모르템의 가족 사진은 가족들이 웃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죽었기 때문에 웃지 않는 가족 사진이죠. 뭔가 어머니 눈 속에서, 아버지 눈 속에서 슬픔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귀여운 아기가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그쵸? 자, 다른 사진도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수많은 아기 천사들의 사진들이 있어요.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기도 너무 귀엽죠? 그냥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옆에 이렇게 예쁘게 최대한 예쁜 사진, 예쁜 옷을 입혀놓고 뭐 예쁜 꽃으로 이렇게 장식하기도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런 거는 계속 보고 있어도 평생 그렇게 막 무섭거나 그런 느낌이 안날것 같아요. 요즘에도 이런 사후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바로 이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을 경우.
신생아 사진을 부모님을 위해서 사진으로 남겨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약간 눈물 나는 일이죠. 평생은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10개월을 뱃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낳다가 사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아이가 너무 이제 뭐 질병을 갖고 태어나서 치료하다가 이제 죽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는 경우, 급작스럽게 신생아가 죽었을 경우 이렇게 찍기도 합니다. 요즘에도. 그럼 뭐 이런 식의 아기 사진들도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광주리에 넣기도 하고. 그래서 아기들 사진은 참 자고 있는 느낌이 들고 평온한, 정말 아기 천사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조금 큰 아기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 것 같죠? 평온하게 자고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거는 좀 그림 같은, 스케치한 것 같은데 이것도 결국은 사진이에요. 사진인데 약간 그림처럼 표현한 포스트 모리텀입니다. 자, 아기들 혼자서 찍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엄마 아빠와 같이 찍기도 했는데, 이 아이도 이렇게 편안하게 자고 있어. 너무 예쁘죠? 편안하게 자고 있는 사진으로 이렇게 사진을 남겼어요. 흑인 아이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흑인 가정에서 이렇게 포스트 모르템을 남기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얘네 엄마 아빠가 돈을 열심히 모았나봐요. 얼마 많이 사랑했으면 돈을 모아서 포스트 모르템으로 남겨놓은 거죠. 자, 그리고 조금 약간 보면은 부패가 진행돼서 좀 막 죽은 아이가 같다는 느낌이 나는 포스트 모르템도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눈가라던가 조금 부자연스러워. 아무리 화장을 해도 조금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죠. 약간 시체의 느낌이 나는 그런 포스트 모르템도 있었고요. 아이 사진들은 거의 보여드렸나? 그리고 뭐 요런 사진 정말 되게 많아요. 제가 다 일일이 퍼오진 못했는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아이한테 긴 이쁜 옷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가족사진으로 찍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아이와 같이 찍는 가족사진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고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뭔가 기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여기 엄마가 막 고개를 떨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마 아빠의 복장에서 검은색 옷을 입고, 약간 상복 같은 검은색 옷을 입고, 복장이나 이렇게 턱시도 보면은 어느 정도 부유한 가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부유하기 때문에 아이가 죽자마자 바로 사진사를 부를 수 있는,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포스트 모르템 사진은 이렇게 복장들이, 부유한 복장들이 많아요. 이렇게 아이와 찍은 것들이 많습니다.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아이에게 볼터치를 약간 빨간 붉게 볼터치를 했죠. 그래서 엄마도 자연스럽게 같이 볼터치를 해서 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약간 후에 보정도 했을 것이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슬픈 사진도 있었어요. 아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같이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힘든 과정이었어요. 마취도 안 됐고 너무나 심하게 뭐랄까 진통을 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와 엄마가 같이 죽어서 같이 찍은 포스트 모르템입니다. 안타깝죠? 자, 그뿐만 아니라 애완견하고 같이 찍기도 했어요. 자, 이 애완견하고 찍은 이 사진. 자, 아, 개라고 개라고 하면 되죠. 개는 살아있죠. 지금 뒤에 있는 이 할아버지 분이 시체인 거겠죠. 근데 살짝 눈을 뜨게 했어요. 이것도 개와 같이 찍은 포스트 모르템. 그리고 이제 애완견과 찍은 포스트 모르템에서, 이거는 이제 애완견이 눈을 감고 있잖아요. 애완견이 죽은 거죠. 그래서 너무 개를 사랑한 나머지, 뭐 요즘에도 서양 사람들은 애완견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데 옛날에는 더 했구나, 옛날에도 마찬가지였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비싼 사진에 개한테도 쓸 수 있었다라는 게 진짜 이런 애완견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심지어 애완견한테 애완묘 무슨
뭐라 그러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애완견한테 돈을 상속하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영국에 갔을 때 영국 사람들이 진짜 개를 많이 키우는데 제가 공원에서 알바를 했었거든요. 돈 벌러 갔다 온 거였는데 진짜 똑같은 시간에 항상 본인의 애완견과 함께 산책을 이렇게 해요, 할아버지들이. 그리고 나서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그 산책하고 맨날 같이 가족처럼 지냈던 그 개한테 진짜 그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말 가족같이 대합니다. 이렇게 사진도 남길 수 있는 것이겠죠? 가족같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들도 이렇게 있고요. 또 애완견과 찍은 사진은 요렇게 애완견만 찍은 경우도 있어요. 개만 찍은 사진들.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개를 사랑했으면은 이런 사진까지 남겼을까? 지금도 똑같은 뭐 요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찍은 포스트 모르템입니다. 자, 누가 산 사람이고 누가 망자인지는 딱 봐도 알겠죠? 약간 쌍둥이 같은 느낌으로 옷을 입었어요. 쌍둥이인가? 쌍둥이 같죠? 근데 이렇게 옆에 형한테 이렇게 안겨가지고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자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이 됐어요. 앉아서 찍기도 했고, 이렇게. 근데 이 사진은 막 논란이 있어요. 누가 죽은 걸까? 근데 봤을 때 아무래도 시선 처리라던가 손을 자연스럽게 놓은 것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쪽 아이가, 왼쪽 아이가 죽은 게 아닌가 그렇게 다 거의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눈동자의 시선이 조금 다르죠. 자, 채팅창에서 죽은 사람들이 사진을 왜 찍냐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사진이 정말 귀한 것이었고 일생에 한두 번 찍는 정말 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그 사진이라도 남기고 싶고 그러니까 영정 사진을 나중에 찍은 거죠. 사후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근데 프리모르템이라고 해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사후에 찍는 게 아니라 포스트모르템은 사후 사진이고 프리모르템이라고 해가지고 죽기 전에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모르템이라고 남아있는 것들은 이거는 전 살짝 좀 섬뜩하긴 했어요. 프리모르템이라고 남아있는 사진인데 아이 눈이 너무 커가지고 살짝 무서웠는데 이게 약간 사후 보정을 한 건지 그건 알수 없지만 눈이 상당히 퀭하죠? 입술도 그렇고 아이가 지금 뭔가 아프고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많이 몸이 안 좋은 상태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 프리모르템은 아이가 죽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런 프리모르템도 있습니다. 보면은 많이 아파 보여요, 지금. 죽진 않았는데 거의 많이 아파 보이는 사진. 그래서 이렇게 병상에서 죽기 전에 찍은 이런 프리모르템 사진도 있었어요. 막 죽기 전에. 이런 것들은 프리모르템 사진. 자,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같이 찍은 사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눈을 자고 있는 것 같죠? 옆에는 눈을 뜨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서서 찍은 사진도 있어요. 이렇게 쭈루루루루. 자, 보면은 여기서 누가 죽은 걸까요? 당연히 마지막에 아이가 눈을 감고 있죠? 막내가 죽었네요. 막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 뒤에 세운 뭔가 펜스 같은 게 있었어요. 서 있는 것처럼. 손도 뭔가 좀 부자연스럽게 굳어있는 느낌이 나죠? 다른 저기 자매들, 형제자매들과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일렬로. 키순으로. 그렇게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세워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둘다 눈을 뜨고 있고 잘 모르겠죠? 누가 망자일까요? 아무래도 막키 작은 쪽, 키큰쪽 얘기 나오는데 지금 이두 번째 이쪽 분이 뒤에 펜스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걸로 세웠다는 걸알수 있고 두 번째 분, 이쪽 분이 바로 망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쿵쿵 소리가 끊임이 없네. 그리고 또 어떤 사진을 보여줄까?
펜슬을 이용한 사진들이 조금 무서운 사진들도 몇개 있어요. 저는 이런 것도 너무나 리얼하기 때문에 조금 더 무서웠거든요. 자, 보시면 이 아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리얼하게 찍은 포스트 모르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이렇게 본가 저기 뭐랄까 스탠드가 뒤에 보이죠. 희미하게 스탠드가 보이고 아기가 이렇게 딱 옆에 딱서 있지만 그래도 뭔가 손이라던가 이런 게좀 경직되어 있고 근데 입술과 눈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되게 리얼하게 해서 이런 사진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되게 더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이때 당시 19세기 초에서 거의 20세기 초 이때 당시 빅토리아 시대의 사진사들은 포스트 모르템을 잘한다고 그런 걸로 광고를 했대요. 왜냐면 사진을 찍는 거에 거의 진짜 80% 이상이 다 포스트 모르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르템을 정말 잘 찍는 사진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사진 하나 찍으면 이걸로 홍보를 하는 거야. 어머 너무 리얼하게 잘 찍는다 해서 여기 가서 찍어야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정말 잘 찍은 사진이라고 할수 있고 이 여자분 사진도 이게 지금 너무나 리얼하게 잘서 있죠. 뒤에 이제 이렇게 스탠드 같은 거를 세운 거예요. 요것이 이제 논란이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세체를 세울 수 있었느냐. 다리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이건 리얼한 사진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스탠드가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되게 견고하게 이렇게 탁탁탁탁탁 뒤에 잡는 곳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스탠드가 되어 있고 팔, 다리, 이런 거를 뒤에 세울 수 있게 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이렇게 망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실제 망자인데 고개 뒤 이렇게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찍었다라는 거 이런 방식으로 뭔가 이제 앉아있는 모습이 조금 부자연스럽죠? 시체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도 하고 사후에 본인이 되게 좋아했던 인형도가 찍기도 하는데 저는 이 사진에서 인형이 더 무서웠어. 얘가 더 무서웠어. 눈을 옛날 인형들은 좀 뭔가 무섭지 않아요? 예전 사탄의 인형 뭐 이런 것처럼 인형의 눈썹이 있어서 그런가? 인형들이 너무 난 인형들이 더 무서웠어. 이 사진에서는 아이가 이제 잠들고 있고 평소에 좋아했던 인형들과 같이 찍어줬어요. 자, 그렇기도 하고 스탠드가 좀 제대로 없는 막 그런 사진관에서는 봉을 이용해서 찍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봉을 봤을 때 누가 망자로 볼수 있을까요? 이 사진을 보면은 아이 사진을 이렇게 찍었을 때 흔들림이 있는 사진은 일단 살아있는 사진입니다. 이 언니는 지금 사진을 찍는데 살짝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살짝 얼굴이 살짝 이렇게 움직임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 아이는 살아있는 거고 옆에 있는 남자아이가 지금 죽어있는 사진인데 이눈 부분이 살짝 보정을 부자연스럽게 눈을 뜬 것처럼 이렇게 보정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섭게 조금 느껴지죠. 우리 눈을 감고 있는데 뜬 것처럼 이렇게 그린 거예요. 느껴지시나요? 이것도 약간 후보정으로 눈을 뜨게 그린 것이고 그리고 눈을 표현한 게 또, 사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그림도 있어요. 자, 보시면은, 자연스러운 사진인데, 한 명만 눈이 심하게 딱 까맣게 보이죠? 어때요? 자, 아무래도 어린아이가 죽었겠죠? 그쵸? 어린아이 뒤에 약간의 그 스탠드가 살짝 희미하게 보이고 아버지와 엄마한테 손을 이렇게 얹고 있지만 눈을 이렇게 후보정으로 이렇게 눈을 뜬 것처럼 표현하다 보니까 까맣게 점을 찍어가지고 까맣게 점을 딱딱 찍어서 눈동자가 인위적으로 딱딱 보이죠? 그 점을 찍은 거죠. 눈을 뜬 거로 이렇게 그린 겁니다. 가운데 예쁘죠? 근데 가운데 아이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좀 망자같이 느껴지는 관처럼 느껴지게 이렇게 찍는 경우도 있었어요. 세우지 않고.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온 가족이 누워있는 포스트 모르템도 있었습니다. 전이 사진은 좀 보고 좀 안타까웠는데
얼굴들이 약간 화상을 입고 다친 듯한 표현이 되는 게 집에서 불이 나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다 강도가 들었다든지 아무튼 뭐 이렇게 상처가 다 있어요. 온 가족이. 그래서 온 가족이 한 번에 죽고 한 번에 포스트모르템을 침대에 눕혀서 찍은 거죠. 우리 아기들과 엄마 아빠까지 모두 다 평온하게 잠든 모습입니다. 이런 포스트모르템 여러분 그 영화에서 혹시 보셨을 땐 디아더스 보셨어요? 디아더스에서 이렇게 니콜 키드먼이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들 왜다 자고 있죠? 그러니까 자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죽은 거라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사후 사진을 이렇게 다 찍었었다고 해서 깜짝 놀래고. 근데 사실 니콜 키드먼 본인이 죽은 건데. 그런 사진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니콜 키드먼이 디아더스에서 본그 사진이 바로 포스트 모르템인 거예요. 이러한 가족 포스트 모르템도 있고, 이렇게 온 가족이 또 같이 찍는데, 이제 아기가 죽은 경우죠. 그래서 아기를 그냥 관에다 놓고 이렇게 가족 사진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또 가족 사진. 이제 가족 사진 같은 경우에서 이제 망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 명이 사진을 찍었는데, 자, 여기서 눈에 시선이 다른 사람이 한명 있죠? 이 여자분이 죽은 거겠죠. 시선이 다른 곳을 보고 이제 눈을 뜨기는 했지만. 근데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눈을 뜨고 죽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을 뜨고 죽을 경우에는 그대로 사진을 찍은 거지. 눈을 감고 죽기도 하지만 보통 눈을 뜨고도 많이 죽어요. 그럼 눈을 뜨고 죽으면 이렇게 감겨주죠. 감기기 전에 사진을 찍은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남매가 이렇게 같이 죽어서 이렇게 찍은 사진도 있고. 그리고 평소에 좋아했던 이렇게 장난감과 함께 굴렁쇠랑 같이 이렇게 아이가 이건 정말 편안하게 잠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사진사가. 그리고 이렇게 남매가 같이 이렇게 관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눕히는 식으로 해서 찍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정말 아기들이 많이 죽었구나. 포스트 모르템 보면은 거의 다 아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보면은 아이 눈을 이게 그 강제로 약간 뜨게 한것 같은 느낌이 나죠? 아이가 시선이 천장을 보고 있다든지 뭔가 좀 약간 부자연스러운 거. 아버지 손이 진짜 크다. 아버지랑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약간 논란이 됐었던 사진이 있어요. 너무 리얼하게 찍어서. 자, 여기 보세요. 너무나 똑같이 비슷하게 닮은 두 자매가 있는데, 이두 자매들을 보니까 누가 망자일까요? 전요 사진 조금 무서웠는데. 보면 이게 되게 논란이 많았는데, 일단은 서 있는 이 망자의 뒤에 스탠드가 지금 되게 어둡게 명암을 해서 거의 다안 보이지만, 뭘 보고 알수 있었냐면 손 때문에 알수 있었다고 해요. 얼굴은 나 뒤에 이렇게 소름 돋지. 얼굴은 화장을 했지만 손까지는 색칠을 할 생각 못 했나 봐. 손이 까맣게 부패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까만색 서 있는 망자가 맞다는 거죠. 서 있는 분이 죽었다는. 근데 얼굴도 너무 생생하고, 네, 사진을 정말 잘 찍었던 것 같아요. 손 부분이 까맣게 부패가 된 부분이죠. 그래서 논란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근데 거의 이제 이게 포스트 모르템이 이두 번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손이 부패된 걸 보고. 뒤에 살짝 뭔가 스탠드 같은 게 살짝 보이죠, 여러분? 그림자, 뒤에 그림자 뒤에 이렇게 동그란 그림자가 있네. 뒤에 이렇게 봉으로 된 스탠드가 약간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 이러한, 리얼하게, 최대한 리얼하게 찍은 포스트 모르템도 있다라는 거. 손이 부패되고 있죠. 정말 리얼하게 찍은 포스트 모르템이 많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르겠죠. 펜스 앞에 있는 사람이 시체라고 합니다. 뒤에는 모자를 들고 있는 사람이 이제 산 사람이고요. 그 펜스 뒤에 이렇게 다 손을 이렇게 한거 자체가 손 뒤에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탱할 걸 만들고 세워놓은 거죠. 요쪽
이쪽 사람이 죽은 거. 그리고 정말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 뭐 약간 뭐 비통한 엄마 아빠의 이런 비통한 표정이 있는 이런 사진들도 있고, 보면은 이 두 번째 아기 고개를 떨구고 있는 게 약간 자는 것 같진 않고 약간 시체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시신의 느낌이 납니다. 제가 근데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거는 최대한 이렇게 편안하게 잠든 그런 사진들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부패가 일어나기도 하죠. 부패가 일어난 사진들도 있으니까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볼까요? 약간의 이제 부패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 위에 쿵쿵대니까 진짜 무섭다. 밤에 쿵쿵대면 정말 더 무서웠을 거야. 아, 일단 이제 유명한 그 프리드리 3세의 또 포스트 모르텐도 있어요. 바로 프로이센의 국왕 프리드리 3세. 이렇게 국왕 같은 경우는 당연히 포스트 모르텐을 남겼고, 좀 돈이 없거나 이게 부패가 진행된 다음에 그래도 꼭 찍었어야 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서운 사진이 갈 거예요. 마음에 준비하시고 5, 4, 3, 2, 1. 약간 이렇게 악이지만 좀 어느 정도 부패가 일어난 사진이죠. 저는 이거 밤에 보고 조금 깜짝 놀랐어요. 예. 이거 보고 좀 심란해서 좀 잠이 안 오기도 했는데 약간 좀 이게 분창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진사가 이제 말 타고 오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날씨에 따라서 부패가 진행되면은 이렇게 찍히기도 했죠. 하지만 이 아이의 엄마면은 이 사진 자체조차도 아마 되게 사랑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부패가 진행된 경우도 있었고, 아 그리고 자 이렇게 또 부패가 거의 이제 많이 부패가 진행돼서 해골 같은 느낌의 그런 상황에서 찍기도 했습니다. 여자분인 거죠? 제가 너무 심한, 너무 무서운 사진은 최대한 안 갖고 왔어요, 여러분. 이것도 좀 안타까운데, 예, 화상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약간 화상으로 얼굴이 하다 보니까 눈도 약간 이렇게 문드러진 상태. 이건 부패보다는 화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체가 곱게 죽기도 하지만 다쳐서 죽기도 하잖아요. 그런 포스트 모르템들도 많아요. 시대상으로 이해하고 싶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살짝 섬찟하죠. 시체 사진을 이렇게 남겨놨다라는 게.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사진 중에서 제가 좀 스토리가 있어서 좀 무서웠던 사진이 있었어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좀 사연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요, 1894년에 켈러 집안이라고 하는데 이 어머니가 정신병을 가지고 있었대요. 정신병을 앓고 있었는데 결국 정신병으로 남편, 요즘 뭐 흔히 말하는 조현병 이런 거죠. 남편을 총으로 쏴 죽이고 아이도 이때 심하게 다쳤대요. 그래서 아이도 나중에는 결국은 엄마도 죽고 본인은 자살하고. 그래서 남편을 먼저 죽인 다음에 아이도 크게 다쳤고 아이도 죽었고 그리고 여자도 본인이 자살하고 일가족이 모두 죽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일가족을 다 같이 사진을 찍어놓은 포스트 모르템이라고 합니다. 사연을 알고 보니까 참 슬프고 무섭죠? 어쨌든 살아생전에는 아이를 엄마가 죽였지만 어쨌든 죽고 나서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 이래서 여러분 정신병이 무섭습니다. 요즘 이번 인천 사건도 10대 소녀가 8살 아이를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뭐 정신병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정신병이 있는 분은 치료를 받든가 뭔가 격리를 하던가 뭔가 보호가 필요해요. 보호자가 항상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던가 사회에 막 돌아다니면 안 돼요. 이렇게 정신병으로 죽어버리면 그 당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이게 뭐 좀 안타까운
가족을 죽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나서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러한 사진도 있었고, 이 정도까지 보여드릴게요. 사실 더 막 심하게 부패가 되고 너무 무서운 사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거는 차마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포스트 모르템이 궁금하신 분은 구글에다가 포스트 모르템을 검색을 하시고 사진을 보면 더보기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밤에 검색 안 해보시길 권해볼게요. 예. 좀 너무 궁금하다 그럼 낮에 보시고 밤에 보시면 오싹함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구글에 정말 많은 사진들이 있어요. 제가 내가 무서워가지고 저장을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 거의 이제 부패가 너무 많이 진행돼가지고 거의 그 해골? 이런 느낌으로 부패가 진행된 사진도 있고 좀 되게 잔인한 사진들도 많아요. 제가 그거는 방송에 보여드리기 좀 그래서 예, 저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살짝 무섭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죠. 이때 당시에 문화나 뭐 그때 당시에 생활상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때는 일단 유아 사망률이 너무나 높았고 부모들이 이제 안타까우니까 그 유아의 사진을 갖고 싶은 마음에 가족 사진으로 이렇게 남긴 것이었고 그리고 그때는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삶과 밀접한 너무나 쉽게 죽었다라는 거죠. 감기만 걸려도 죽었어요, 그때는. 뭐, 아주 사소한 병, 뭐,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도 정말 쉽게 죽었잖아요. 지금은 쉽게 살리는, 이게, 백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그런 병들이 옛날에는 다 죽었다라는 거죠, 쉽게. 어렸을 땐 또 아이들이 면역성이 없으니까 또 잘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나 주변에 죽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죽는 게 그렇게 흔치도 않고, 좀 애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꼭 이렇게 금기시하진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너무 귀한 사진을 살아생전에 찍기가 너무 비쌌고 죽고 나서야 가족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한 장 남겨놓는 거였다는 거지. 그때는 진짜 사진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아서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포스트 모르템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사랑에서 우러나온 사진들이구나. 그러면서 저는 근데 이 시체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리얼하게 찍은 게 진짜 놀라웠어요. 도대체 뭐가 어떤 게 시체고 어떤 게 산 사람인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리얼하게 찍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서프라이즈에서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사진들을 많이 취합해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역사 스캔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진지한 거 막 오래 할 수 있는 거 준비하기가 힘들었어요. 윗집에서 쿡쿡쿡쿡 이게 다음 주까지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는 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다음 주에는 다소 진지한 4월 15일을 앞두고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에 대해서 다음 주 목요일에 할 거거든요. 다음 주에는 제발 공사가 좀 심하지 않았으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트 모르템에 대해서는 사진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사실 이때 빅토리안 시대뿐만 아니라 20세기, 뭐 19세기 그런 옛날 사진들도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한 주제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포스트모르템 4호 사진만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되게 피곤해 보이는 거 아시겠지만 쿵쿵 소리 때문에 제가 또 심지어 체하기도 했고 3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지금 일어나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방송은 짧게 끝낼 거예요. 네. 아무튼 오늘은 4호 세계 포스트 모르템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바로 화성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도 자세히 이제 얘기를 나누면 매우 잔인하고 슬프고 유가족들도 아직 남아 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그 화성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도 다음 주 목요일 2시에 꼭 본방 사수 해주시고요. 그때 뵙도록 할게요.